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네 가지 비결, 그걸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네.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가정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그 시간으로 삼고 저와 함께 오늘부터 이제 함께 강의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같이 나눠야 돼요.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나는 왜 결혼했냐면요, 우리 남편하고 데이트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어요 처음엔. 그 다음에는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두 번. 근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해도 해도 또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왜 결혼했냐? 아, 그 남자랑 같이 자고 싶어서 했어요. 맞죠? 맞아요. 아, 저 사모님 별소리 다 하네. 근데 그게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 그게 바로 부부의 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줬는데 제가 이 시계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 준 사람이 내가 이 시계 안 쓰면 섭섭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준 사람에게 정말 내가 잘 쓰고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과 함께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뭐냐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시간을 나눌 때 행복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그 목사님의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귀한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고,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 같았어요. 그리고 목회도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관계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댔는데, 그날은 그 목사님이 눈물이 핑 도시면서 제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아프셔서 한 달 반 동안을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그 가족들과만 함께 계셨어요. 그때 한 달 반 동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아들이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랬대요. 응? 근데 그 한 달 반을 아빠와 함께 그 아파하는 아빠를 도와주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정말, 아, 우리 아빠가 정말 유명한 아빠, 대단한 아빠뿐만이 아니라 내 아빠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빠구나 알고, 그 다음부터 얘가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얘기하시면서 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자녀와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자녀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그런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해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남편과도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한 거, 남편하고 같이 오래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남편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 만나고 싶어서 그 달려가던 그때 그 심정, 아직도 그게 있나?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나?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각각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시간인데 이 귀한 생명,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쪼잔한 거 줘요? 아니면 좋은 걸 줘요?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잖아요. 가장 귀한 우리의 시간을 서로에게 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연예인이 있었는데, 아, 당신은 바빠서 식구들하고 밥을 못 먹겠다고, 못 먹겠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뭐라 했냐면, 아니요, 저는 저녁 한 끼는 꼭 우리 식구들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믿질 않은 거예요.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같이 밥을 먹느냐 했더니, 저녁을 늘 같이 먹는다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저는 우리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저녁을 세 번까지도 먹었대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자 집안들은, 왜 목회자분들은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근데 월요일이 휴일인데 다 쉴 순 없어도, 다 쉴 순 없어도 한 끼만이라도 함께 했어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 그때 애들이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휴일, 그 안식일을 꼭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제주영락교회에서 15년을 목회하고 그 다음에 무학교회로 온 지 23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주영락교회에서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고 많이 이제 좀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학교회로 올 때 우리가 두 달만 쉬겠다고 그랬어요. 두 달만 쉬겠다고 그랬더니 와서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무학교회로 왔어요. 무학교회로 와서 95년 6월 달에 왔는데, 두 달을 그 밴쿠버에 가서 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우리 아들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방학, 그 외국에 간다,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간다고 그래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신 성적이 다 들어갈 때인데, 그럼 점수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점수 좀 깎이면 어떠냐. 우리 평생에,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두 달씩 먹고 놀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다. 가자. 그리고 애들 데리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역시 정경숙답다. 이제 그랬어.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좀 그랬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두 달을 간 거예요. 두 달 가서 정말 같이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자고 놀고 얘기하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근데 잠도 정말 네 식구가 자면 거의 12시간을 다 같이 잔 거예요. 그만큼 저희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면서 먹으면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냐 그러면, 엄마, 그때 아빠랑 그 호수에서 같이 보드 타던 때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을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줘야 된다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부부싸움 잘해요. 잘하게 생겼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우리가 싸울 때도 어떤 때 다시 마음이 풀어지냐면,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추억, 아름다웠던 기억을 생각하면, 아, 저 남자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지, 아, 그랬었지, 이 생각이 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맞아, 맞아,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간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증, 그거는 제가 한 말이지만 멋있어. 잘 들어봐요. 간증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 멋있지. 아, 이땐 좀, 아,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야. 그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래 해주셨어, 그걸 더듬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도 걔네들이 어떻게 정말 편안한 길만 가겠어요?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시간,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그 힘을 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애들 그 공부 실 그 성적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두 달씩 그렇게 못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럴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실은 저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날라리였어요. 뭐냐, 저는 천국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니 왜냐, 못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때 그래도 명색이 사모였는데도 천국을 못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갔을 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인도해 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경수가 너 서원이 뭐니?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천국행 표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3년 후에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아, 천국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거 알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나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됐던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길 바래요. 근데 그때 그 인도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그거 말고 좀 더 실제적인 얘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예요. 이만큼 배가 불러가지고 참 힘든데 그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81년도 그리고 또 제주도가 굉장히 열악한 때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때 화장실이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수세식 변서요. 제가 수세식 변서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수세식 변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수세식 변서가 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수세식 변서를 주신다면 너무 기뻤죠. 근데 그때 그러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좀 불평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내가 막 불평하면은 당신 소원이 뭐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세식 변소? 그리고는 웃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나 정말 잘할게요. 나 뭐든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까먹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더와이즈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 마더와이즈 하던 중에 한 자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였냐고. 근데 그때 자매가 뭐라고 말했냐면 눈물이 핑 돌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자기가 너무 남편에게 정말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만 긁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그랬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받았던 복을 잊지 말자. 여러분 찬송 중에 그 찬송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응?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복을 네가 알지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은 세질 않아요.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남의 복을 세고 앉아 있어.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뭐냐고 그 답이 달려 있는데 보니까 남의 복을 세고 앉아 있는 게 질투래. 내 복을 세야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 주신 복을, 그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독일에 한 15세기 정도에 와인스버그라는 성이 있었대요. 그 와인스버그 성이 너무 풍족하고 좋아가지고 그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이 철옹 같은 성이라 잘 무너지질 않았었는데 굉장히 센 적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적이 와서 이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복할 수 없었는데 그때 이 성주랑 저쪽 적이랑 그 협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우리 다 항복하겠다. 우리 보물 다 주겠다. 근데 단 우리 아녀자들은 살려달라. 우리 아녀자들, 우리 아내와 애들은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이 뭐라 그러냐면 까짓거 그래 살려주겠다. 근데 그때 이 성주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우리 아녀자들이 나가서 그래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우리 있는 것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보물 한 가지만 가져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적이 그런 거예요. 이미 많은데 그래 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합의를 하고 성문이 열렸어요. 성문이 열렸는데 적군이나 그쪽 사람들이나 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 이 아내들이 보물을 다 가졌는데 그 보물이 뭐였냐면 남편들을 다 업었대요. 그 남편을 업고 애들과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이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인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시간을 함께 못 나누냐? 왜 못 나눠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또 한 가지,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맞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프란시스 첸이라는 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분이 쓴 책, 지옥은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지옥은 없다라는 책이, 없다?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조한 거예요. 지옥은 없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이 프란시스 첸.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때 프란시스 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애들 대학 입시에 몰빵했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거 알려준다면은 저의 우리 집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따라해 보세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뭐든지 해라.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입으로는 하고서는 속으로는 그래도 스카이 대학. 여러분 스카이 대학 갔다가 진짜 스카이에 못 가면 어떡할래요? 제 말 아시겠죠? 네. 나는 정말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대. 왜냐? 엄마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다니세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왜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함께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보며 얼마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 시간 없이는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내게 좀 시간 좀 줘. 나 너 보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남편도 여보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어. 응? 우리 애들도 엄마 나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우린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얼굴 보고 싶은데 얼굴 볼 수 없잖아요 많이. 응?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함께 하셔야 돼요. 네. 시간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려면은 그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에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앉아있는 시간 없으면은 공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귀한 그 생명, 그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가족과 계속 나눠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그 결혼 전에 설레었던 그것처럼 여러분 데이트하러 나갈 때 설레지 않았어요? 설레요. 설렜죠? 네. 지금 남편 들어온다 그러면 설레세요? 아니요. 아니 뭐야? 다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돼. 오늘 숙제 들어갑니다. 오늘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남편이 문 여는 소리 들리죠? 아시죠? 네, 네. 그러면 뭘 하든지 간에 뛰어나가서 여러분의 남편을 맞이해 주시는 것이 숙제예요. 네. 그리고 애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문소리 듣고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숙제예요. 네. 오늘 숙제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다 들어야지. 숙제하는 겁니다. 네. 약속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남편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내 새끼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아할 때 더 기쁘더라고요. 네. 더 좋죠? 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할 때 여러분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이 귀한 보물, 이 보물을 잘 누리면서 잘 쓰다듬으면서 계속 그 보물로 간직해 갈 수 있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어쨌든 시간을 나눠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은 그 첫 번째는 시간 함께 나누는 거지만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공부해서 용서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